달리기 트랙 중앙에는 8가지 하이록스 운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하이록스 존이 있습니다. 러닝 루트는 운동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달리게 됩니다. 1번 팀원이 먼저 출발하여 이나츠를 한 번, 두 번 지나고 세 번째에 들어가서 스퀘어를 위한 1번 스테이션 운동으로 이동합니다. 1번 팀원은 스퀘어 운동을 마치면 릴레이 전환 구역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며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직접 전환 구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바퀴를 도는 사람은 아웃 아치를 통해 빠져나와 이나치를 한 번, 두 번 지나고 이나치가 보일 때 세 번째로 들어가서 썰매를 밀어야 합니다. 이 과정은 모든 구역에서 반복됩니다. 첫 번째 팀원이 출발 구역에서 출발합니다. 두 번째 팀원은 전환 구역에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와 네 번째 팀원은 관전 구역에서 자신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전환 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.